자, 이제 7장을 보시면, 7장은 참 유명한 장이야. 너무도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고, 아마 서예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써놓는 구절이에요. 증자왈 사, 불가이, 불홍의니. 즉, 증자 말씀에 선비사자지요. 선비가. 선비라면, 불가이, 불홍의. 홍하고 의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리고 홍은 뭔가? 홍은 너그러우면서도 넓은 것이 홍이야. 너그럽고 넓은 것. 의라는 건 뭐냐면, 강하면서도 인내심이 있는 거야. 강인한 거야. 그럼 되겠습니까? 선비는 너그러우면서도 넓고, 마음 씀씀이가 너그러우면서도 넓고, 또 강하면서도 그 참을성이 있어야 되니. 왜 그러냐 하면, 임중이 도원이니라. 이 구절을 많이 씁니다. 임중도원, 네 글자. 임은 책임이에요. 책임은 무겁고, 책임은 무거우면서도 도는 갈 길이야, 길. 길은 멀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지요? 갈 길은 멀다고 하는데, 갈 길의 끝이 어딘가요? 죽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책임이 있어. 어떤 책임? 크게는 인간으로서의 책임이 있어. 둘째는 집에서 말하면 아버지로서의 책임, 어머니로서의 책임. 사회에 나가서는, 나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라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때? 내가 죽을 때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는 책임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 씀씀이가 어때야 된다? 너그러워야 돼. 그리고 넓어야 돼. 너무 좁으면 또 되질 않아. 그러면서도 굳세고 강인해야 돼. 그래야 진짜 선비답게 사는 거야. 아까 군자 어려웠었죠? 군자의 경지가 쉽지 않잖아. 근데 이제 선비라는 말도 선비답게 산다는 말이 쉽지가 않은 말이지. 홍은 관광자고 거기 풀이 내놨어요. 홍이라는 것은 너그러울 관자, 넓을 광자예요. 이게 사람이 너그럽다 보면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 또 넓으면 또 싣는 짐 같은 거 있잖아. 많은 책임들을 짊어질 수가 있어. 의는 이 의자가 굳셀 의자예요. 의는 강인냐니. 강하면서도 인내심이 있는 것이니. 즉, 강하다 보면 무엇을 하나 고집스럽게 지켜나갈 수가 있고, 또, 이게 참을 인자인데, 참을 수 있다면, 어떠한 책임을, 무거운 걸 짊어져도,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 강인해야지. 비홍이면 불능승 기중이요. 그러다 보니까, 너그럽고 넓지 못하면 불능승 기중. 여기 승자는 평성 이렇게 써 있지요. 이게 이제 이길 승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감당한다, 감내한다.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 이겨낸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불능승 기중이요. 그 무거운 것을 감내할 수가 없고. 비의면, 굳세지 못하면, 무이치기원이라. 그, 먼 데까지 이르를 수가 없다, 이거지. 여러분, 물대포 쏘기 해봤어요? 응? 초등학교 때 물대포 쏘기 해봤지? 활 쏘기도 해보고, 뭐야? 힘이 약하면 멀리 못 날아가잖아. 사람 마찬가지야. 내가 이 분야를 공부해야지라고 맘먹었으면,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 뱃속에 있어야 돼. 그게 뭐라고? 여기서 말한 의지, 의.
그리고 내가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폭넓게 해박하게 공부하려면 홍해야지, 홍. 그래서 홍익인간 할 때 홍자도 어쩌면 이런 홍자일 것 같아. 인, 이위, 기임이니 왜 그렇게 짐이 무겁다라고 하냐면 인, 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삼으니 부력 충우와 또한 무겁지 않더냐. 인이 뭔가요? 인은 크게는 내 마음의 온전한 덕이야. 그러면서 온전한 덕인데 모든 삼라만상의 생명체를 사랑하는 힘이야. 작게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존경하고 내 자식들을 아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인이야, 인. 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인이야, 인. 그것으로 뭘 한다고? 내 책임으로 삼잖아. 그러다 보니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워. 응? 내가 수업하는데 졸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그 졸는 학생도 졸지 않게끔 해주지 못한 그것도 내 책임인 거라. 그게 무겁지. 또 사이후인이 불약원우와 사, 죽을 사자지요. 죽고 난 뒤에라야 그치게 되니 불약원우와 그 갈 길이 멀지 않더냐. 죽어야 끝나는 거야. 책임이라는 게. 인자는 인심지 전덕이 필욕 이신체이 역행지니. 그러면 인, 이위, 기임 이렇게 했잖아. 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삼는다 그랬죠. 그럴 때 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지. 인이라는 것은 인심지 전덕.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의 온전한 덕. 그것이 바로 인이라 이거야. 어? 마음에 꽉 차 있는 게 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반드시 이신체의 역행지. 자기 몸으로 채자는 체득이야. 몸소 얻는 것을 체득이라 그래. 응? 자기 몸으로서 역행지. 힘써 그것을 얻은 것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것이야. 그게 바로 책임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 가위 중우요. 가히 무겁다라고 할 수 있고. 인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의 온전한 덕이야. 그런데 기임, 자기 책임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신체, 자기 몸으로 그거를 체득해서 힘써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책임이야. 그러다 보니 무겁다라고 할 수 있고 일식상존의 차지 불용소해니 일식 일식이라고 할 때 식자는 숨쉴 식자지. 숨이 한 번 내뱉고 한 번 들어가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지. 호는 내뱉는 것, 흡은 들이마시는 것. 그거를 일식이라고 그래. 한 번 내뱉고 들이마시는 것을. 그것만 상존, 여전히 그것만 남아있다면, 즉 숨이 떨어지기 직전이라면 그런 뜻이야. 차지 불용소에니. 이 뜻을 조금도 게으름 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으니 갑이 원이라. 멀다고 할 수 있겠다 이거지.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가야 할 책임이다 이거야. 정자왈 홍이 부르이즉 무 규구이 난립이요. 정자가 말하기를 홍, 홍을 아까 뭐랬지? 관, 광이랬지. 너그러우면서도 넓기만 하고 푸르이 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이 규구이 난립이요. 규구는 법도야. 법도, 법칙. 누구든지 다 마음속에 법도가 있을 거야. 그지? 그 법도가 없어서 서 있기가 어렵고 쓰기가 어렵고 세상에 당당히 설 수가 없단 말이지. 반면에 의이 불홍즉 그 강인한 말, 강인, 강인하다겠죠? 강인하기만 하지 너그럽고 넓지 못하게 되면
에루이 무이 거지라. 에자도 좁을 에, 누자도 더러울 누자지. 좁고 더러워서, 즉 그 사람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좁고 좁아서 무이 거지라. 세상에 살 수가 없어. 이게 결국엔 뭐예요? 홍의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야 된다 얘기지. 우왈, 홍대, 강의. 이 네 글자가 멋진 말이에요. 홍자는 클 홍자니까 넓고 크고, 대자는 크고, 강의 두 글자는 강하고 굳셈. 홍대, 강의. 그렇게 된 다음에라야 능, 승, 중임이 원도라. 능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면서 먼 데까지 이르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논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뜻을, 나는 어떤 분야로 가겠다라고 뜻을 세우면 그 분야에 가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플러스를 드게 뭔가 유익함을 주게끔 세상에 한번 설계를 해보라 이거지. 그리고서 그 뜻을 굳고 강하게 지켜나갈 때 10년이면 20년이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증자발사 불가이 불홍의니 임중이 도원이니라. 홍은 관광야오 의는 강인야니 비홍이면 불능승기중이요 비의면 무이치기원이라. 인이비 기민이 부력중호암 사이후이니 부력원호암 인자는 인심지 전덕이 필욕이신체이 역행지니 가위중의요 일식상존에 차지불용소해니 가위원의라. 정자왈홍이 불의즉 무규구이 난리비요 의이 불홍즉 에루이 무이 거지랍 오왈홍대 강의 연후에 능승중임이 원도람.